바라기 예술단계 열빛 광장에서 찾아가는 문화 힐링 음악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오늘 공연을 취소하고 오늘 지상낙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들만의 좋은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힘찬 박수와 환호 열렬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바라기 예술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 빌딩 음악회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기분 좋죠? 네. 네. 대답 잘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박수와 환호 보내주시고 자기 순서에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큐시트가 여기에. 저희 해바라기 예술단의 FD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노래에 대한 맛을 아시는 분 한창수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창수 씨 만나보겠습니다. 사랑이 비를 맞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으로 연하의 남자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시는 분들 같이 연하의 남자. 연하의 남자가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우리 누님들이 제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한창수 씨의 멋진 무대 만나보셨습니다. 망추의 10월 작은 음악회 해바라기 예술단에 공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민요 가수로도 손실이 없을 만큼 민요도 아주 잘하시지만 미녀도 잘하시지만 트로트도 아주 잘 부르시는 그런 가수입니다. 노래를 멋지게 잘 불러주는 가수 소정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문석달. 안녕하세요.
사촌 관계로 바람이 너무 태풍 많이 불어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실내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나름대로 뜻깊습니다. 그쵸? 네, 두 번째, 우리 돈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정씨의 무대에 만나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해바라기예술단에 공연 있을 때마다 맨날 뜻을 해보시고 경제적으로 물품을 많이 갚으시는 분입니다. 자, 김순복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인생대로 60번기. 자, 김순복 씨의 무대입니다. 아
자, 김수복 씨의 두 번째 곡 듣겠습니다. 미운 사내. 오늘은 남자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미운 사내라 불러야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떡을 두 대를 해오셨는데 한 대를 해오실 때보다 두 대를 해오실 때가 훨씬 노래를 잘하십니다. 아 맨날 두 대를 하는데 맨날 두 대를 하는데 계속 두 대 했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 대를 해오시면 어떤 노래를 잘하실 거냐 싶습니다. 자 우리 김순복 씨에게 박수 한번 주십니다. 아, 떡도 잘 해오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복받은 누님입니다. 네. 자, 앞으로는 꼭 세대 해오세요. 자, 이번에 모실 분도 남성다운 면모로 아주 멋진 노래를 잘하시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가수 소파 씨의 죄송합니다. 자, 남자의 멋진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남자 여러분 금파 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강나무골.
사랑 노래 불러보자.
당시에 멋진 무대 한번 보셨습니다. 노래 참 잘하시죠, 그죠? 네. 아, 저는 노래 잘하시는 분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저도 정말 노래 잘하고 싶은데, 거기 지방방송 좀 끄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지방방송 좀 끄세요. 죄송합니다. 50, 60대가 자살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첫 번째가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고독사로 죽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무 할 일 없이 집에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내 말하는데 잡담하고 싶으면 잡담하고 지방방송 마음대로 하고 혼나고 이렇게 해야 그 우울증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들은 남들이 처음 보면 꼭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는 절대 아니고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그 뒤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양부연, 오병아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팝 음악을 준비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나는 사랑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의 병에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의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곡 듣습니다. Bad Case of Loving You. 맞을게
I'm not afraid of the dark.
방해 PD님께서 급한 일로 또 갔습니다. 왜냐, 딴 데 또 이렇게 또 생사 있어가지고. 그래, 제가 2부 한번 좀 약간 뭔가 몇 분 안 남았지만은 보겠습니다. 좀 제가 좀 위협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죠.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옛날에 MC도 본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내가 방 MC가 있잖아요. 왜냐면 방 MC는 옛날에 내가 현대단체 다니면서 휴일에 있을 때 같은 우리 멤버거든요. 초등학교 멤버예요. 진짜 같이 노력도 많이 하고 진짜 너무 잘합니다. 방 MC 저보다는 10배 더 낫습니다. 제가 좋다는 걸 다 너무 잘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잠시 좀 짧지만은 약간 보겠습니다. 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다음 순서는 뭐냐면은 우리 저 진짜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해바라기 애들단에 사무국장님 모시고 노린 신년은 어떤지 한번 모시죠. 박수 주시죠. 박수! 김자씨 노래 고마운 당신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요 노래를 제가 잠깐 배워갖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유튜브에 백년산 가수 이름은 나와요. 6시에서 밤 12시까지 해요. 자, 두 번째 곡 무정한 사랑 송민호 씨 노래입니다. 각설이 노래, 이거는 각설이 노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너무너무 뭐 색소폰 모르시는 분들 너무 잘하시고 진짜 울산에서는 빠지지 않을 만큼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왜냐면은 우리 저 민요팀에 우리 저 선생님 계시지만 맞죠 그죠? 선생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알죠. 너무 어렵다 그죠? 저하고 많이 결혼했죠 그죠? 근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내가 사회를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내가 제가 방임식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왜냐면은 식이 좀 너무 잘하는데 안 지나가더라. 우리 저 지금 누구야 지금? 아니 잠깐만요. 우리 저 이상민 단장님이 나를 안 시키죠? 당신 노래만 해. 아니 뭐 노래 잘하는 게 노래만 해. 이 끝난 분 아닌가? 이게 오늘 예. 방사회자가 예. 술 하나 주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부터 내가 좀 찾아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는 노래는 갔습니다. 울산에서 갔습니다. 하기 때문에 노래만 하고 MC는 방영신대 갑니다. 근데 정선영이 내가 더 잘합니다. 아프지 보십시오. 진짜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정선생님은 나한테 땡이 안 됩니다. 근데 방MC는 제가 조금 잘합니다.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현대자동차의 MC, 필름인들부터 내가 같이 한 30년도 같이 했습니다. 음악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안 하겠습니다. 노래 잘하면 하겠는데 지금 안 하려고. 다음은 우리 저, 이분은 내가 너무너무 동경하시는 분입니다. 왜냐면은 해바라기 했다 딱 들어오니까 노사원님이 딱 계시더라고. 근데 맛을 하시더라고. 딱 보니까 제가 청문자들에게 좀 해주신 분이 뭐냐면은 밖에 나가서 상을 타시는 분들. 가요도, 노래하는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타이틀 따오는 분들 난 인연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학교 오면 다 교편 잡으시고 퇴직하시고 한다는 게 맛을 배워 너무너무 저게 노상훈 우리 마술단지 모셔가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링마술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7년 전이네요. 7년 전에 징크인 거제 국제뮤직 컨벤션 가서 맨 처음 했던 게 육링마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팔링마술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통을 두 개 들고 왔습니다. 이 통 안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고, 전쟁이시네요. 그분이 오셨는데. 아, 네, 그분이 오셨네. 소리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소리인데. 실수다, 이제. 예. 그니까, 어쨌든. 그래서, 네. 제가, 네. 아이고, 네네, 컵을 가져왔네. 그러면,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주. 예, 꼭 비슷한 게 있으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쁘신 분에게. 여기 와인잔이 있죠. 와인잔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와인잔이 있으면 여기 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인잔과 와인을 가지고 제가 마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o bed well now.
우리 노상훈 황교님께서 여러 가지 모델의 맛을 보였는데 다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좀 세게! 그리고 우리 노상훈 마선다님께서 또 노래로 한곡 싶다 하네. 어떻겠습니까? 한곡 들은 것도 괜찮겠죠?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앞으로 내가 밖에 나가서 MC를 보더라도 사투리를 많이 너무 많이 쓸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부터 노상원님의 우리 이제 노래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옆등이 부르는 막걸리 한잔 갑시다! 막걸리
열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좀 낫게 하자. 나이 안 먹었어. 시간 좀 먹었어. 섹스폰 실력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음 노래 또 뭐죠? 아, 이야. 이야. 요번에 아. 우리 모델아 저 우리 저 해바라기 딸 다론입니다. 우리 정성민 씨가 부른 이야라고 참 내가 볼 때 우리 저 단장님 꼬셨다. 내가 볼 때는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 다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야. 박수 주십시오.
신장보다 초대한 손님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여기서 뭐더라, 우리 저, 뭐더라, 저, 해바라기 입장에서 있다가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또 우리 단장님이 추천 하시네. 한번 노래를 듣고 싶다. 왜냐면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나한테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나오세요. 우리 뭐더라 이대식 씨인데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여기 해바라기 예술단에 제가 잠깐 머물렀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워낙 먹고 살길 바빠서 당분간 못 나오다가 오늘 제가 이 동네 살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가 나서 여기 우리 총무님한테 오늘 무슨 행사 있습니까?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놀러와라 이래가지고 잠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왜냐면은 저도 잘못은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행사를 이어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동생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그만 뵙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